안녕하세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소설은 현진건의 서투른 도적입니다. 이 소설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작가 현진건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진건은 1900년에 태어나 1943년에 돌아가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작가이죠. 그는 치밀하고 섬세한 사실주의적 묘사로 우리나라 사실주의 문학과 근대 단편 소설을 확립한 작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20년 개벽에 희생자를 발표하면서 데뷔를 했고 1921년 개벽에 빈철을 발표하면서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빈철은 1920년대 단편소설의 본격적인 출발이라는 문학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1922년에는 박종화, 홍사용 등과 함께 백조의 창간 동인으로 활동했는데 이때 타락자, 할머니의 죽음, 운수 좋은 날, 불 등 사실주의적인 작품을 다수 발표했습니다. 1930년대에는 일본의 식민정책이 한층 강화되어 현실에 대한 비판과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에 설화를 소재로 한 역사소설과 민족해방의 염원을 담은 통속소설을 발표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적도, 무용탑 등을 발표하고 1943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서투른 도적은 1931년 10월 삼천리에 발표된 단편소설입니다. 그리고 소설 속에 나오는 안잠자기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남의 집에서 살면서 그 집의 가사를 맡아 일을 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파출부나 가사도우미 정도로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창의문 밖으로 살림을 차린 뒤 안잠자기를 쉽게 구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와주면 아주 감지덕지한 일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의 소개로 외모며 성품이며 볼품없는 황해도 할멈이 들어왔는데 과연 이 할멈과 함께 오래 살 수 있을까요? 할멈과 이 집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서투른 도둑 현진건. 창의문 밖 살림을 차린 뒤로 안잠자기 때문에 약간 머리를 앓지 않았다. 개똥에 굴러도 문 안이 좋지 그 두매에 누가 하고 그들은 처음부터 오기를 싫어한다. 일가집들의 연줄연줄로 간신히 하나 구해다가 놓으면 잘 있어야 한두 달, 그렇지 않으면 단 사흘이 못되어 보찜을 싼다. 속살 까닭은 여러 가지겠지만 드러내놓는 이유는 한결같이 뻐꾹새와 물소리가 구슬퍼서 한다. 불행한 인생의 길을 걷는 그들에겐 집을 애두르는 시냇물 노래와 뒷산 속에서 새어 흐르는 뻐꾸기의 울음도 시름을 자아낼 뿐인 모양이다. 어둑어둑한 소나무 그늘 밑에 그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씻게 되고 햇빛에 고요히 깃들인 풀그림자도 까닭 없이 그들의 마음을 군성거리게 하는 듯 도회의 번잡과 조음이 도리어 그들의 신경을 무디게 해주고 심장을 지질러주는 듯 아무튼 안잠자기가 붙어있지 않았다. 병약한 아내의 단손으로는 도저히 살림을 꾸려나가는 수가 없고 사람은 있어야 될 판이라. 나이 늙든 젊든 일을 잘하든 못하든 안짬만 자아준다면 우리는 감지덕지로 위에 올리는 판이었다. 황해도 할멈이 올 때에도 우리는 사람이 없어서 무진 애를 쓰다가 드나드는 기름장수의 연줄로 간신히 그를 구해온 터이라. 인품과 일세를 볼 겨를도 없었다. 보통 집 같으면 대개는 그 할멈을 싫어하였으리라. 첫째,
나이 많아 65세나 되었으니 세찬 일을 바랄 수 없고, 둘째, 너무 추해서 불쾌한 감정을 일으킨다. 얼굴은 늙은 일본 호박 모양으로 위아래가 내밀고 눈과 코 언저리가 움쑥 들어갔는데 검붉은 버섯으로 덮였고, 가을바람도 일어난 지 오래인 음력 8월인 이때 땀이 차서 헤어진 광당포 적삼 하나를 걸쳤고, 잔뱅이 비슷하게 짧은 배치마가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그 조각마다 기름때가 켜켜이 앉았다. 요새 명색 안잠자기라도 위아래를 인조견으로 휘감고 버듬적하게 양산 한 개쯤 들고 다니는 데 비하면 그야말로 소양지판이다. 그러나 우리는 와준 것만 감지덕지다. 저 나이에 적고를 하고야 설마 오래 붙어 있겠지. 아내도 나를 보고 해죽이 웃으며 도리어 안심하는 눈치를 보였다. 아내의 전하는 말을 들으면 그 할멈은 황해도 안악 사람으로 농토를 빼앗기고 살 길이 없어 아들 부부만 제 시골에 쳐들이고 저는 13살 먹이 손자 하나를 대불고 버리 곳을 찾아 걸어서 서울을 올라왔다. 공덕리를 중심으로 한 기름장사의 틈에 끼어 삼원이란 전 천냥을 들여 장사를 시작해 보았으나 처음 일이라 단골도 없고 모든 일에 서툴러서 미천조차 깝살려버리고 필경 남의 집에나 살아보자고 나섰더니 그나마 뜻같이 되지 않아 오늘날까지 동향의 기름 장사꾼의 신세를 입다가 우리 집에 오게 되었다 한다. 하루 이틀은 무사히 지나갔다. 사흘이 못되어 피차에 얼굴이 조금 익어지자 그의 호소와 하소연이 6, 7월 장마 모양으로 끊칠 줄 몰랐다. 그는 아내를 졸르다가 못하여 이제는 나만 보면 졸르기 시작한다. 나으리, 마넴, 저 새끼, 제 손자를 어떻게 하면 조실까? 댁으로 대불고 와요. 13살이라도 못할 일이 없이다. 저 건너방이 비지 않으실까? 우리 아들 내외께 좀 빌려주실깡요. 이 거룩한 댁에서 살게 해주소. 돈을 10원만 선월급으로 미리 좀 주실까요? 서울에 올라올 때 동네 사람에게 진 빈양을 갚아야 되겠시다. 나으리, 마넴, 사람 좀 살리소. 그는 제 일신의 모든 어려운 사정을 한꺼번에 해결해 보려는 듯하였다. 처음에는 허허실수 지나치는 말로만 여겼더니 웬걸 차차 그의 하소연이 물론 진정으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깨달았다. 물에 빠지는 사람이 한 오래기를 부여잡는 모양으로 그는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메어 달리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우리에겐 물론 그런 여유가 없었다. 다달이 몇 푼 월급으로 겨우 꾸려가는 우리에게 그의 손자를 기르고 그의 아들 부부를 살릴 힘은 어대를 쥐어짜도 나올 턱이 없었다. 식구라야 우리 내외와 다섯 먹이 딸 하나. 집이 멀고 명색 밭이라고 산기슭에 몇 고랑 있는 탓에 무난 심부름과 집 거두기에 19살 먹은 대욱이란 아이를 들인 터이라 안잠자기 외에 사람 더 둘 필요는 절대로 없었다. 나의 말은 무거웠다. 그에게 동정을 하면 할수록 나의 고통은 컸다. 험난한 인생의 길의 산표본을 눈앞에 보는 듯하여 나의 가슴만 어두워질 뿐이다. 낮부담도 밤이 더 견디기 어려웠다. 낮에는 나도 집에 붙어있지 않거니와 자기도 일이 바쁘니 조를 겨를이 없으되 밤엔 저녁을 먹고 앉으면 그의 애원은 쉴 새 없이 나의 귀를 울리고 머리를 들먹인다. 두 방에 불때기가 어려워서 장지로 막은 안방에 우리는 아랫간에 자고 그는 윗간에 자니 한 방이나 진배가 없었다. 그의 한숨과 호소는 장지 하나를 격해
폭포수같이 쏟아진다. 그는 좀처럼 잠도 자지 않았다. 내가 깨어있는 듯한 눈치만 보이면 자기의 원정과 서름과 슬픔을 늘어놓는다. 이 거룩한 댁에서 자기를 안 살려주면 누가 살리겠느냐. 내가 꼭 그를 구해야만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추근추근하게 굳세게 줄기차게 조르고 볶고 호소하고 애원한다. 불면증이 있는 나는 이따금 뜬 눈으로 새기까지 되었다. 잠꼬대처럼 호소를 중얼거리다가도 그는 흔히 고단한 꿈을 맺는 모양이나 이 꿈이 도무지 길지 않았다. 높던 숨소리는 이내 깊은 한숨으로 변한다. 그렇다. 그것은 정말 깊은 한숨이다. 바닷속 깊이 파도가 이는 모양으로 우후후 하는 처량한 울림을 낸다. 그의 천마디 만마디 말보담도 이 한숨이야말로 그의 슬픔과 번민과 고통을 가장 웅변으로 설명해준다. 나는 잠결에도 이 한숨 소리만 들으면 번쩍하고 눈이 떠진다. 열 손, 스무 손이 나를 흔들어 깨운다 한들 이 인생의 최후의 휘파람 같은 무겁고 우렁차고 비통한 이 울림처럼 나의 마음을 뒤흔들고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였으리라. 나는 고만 잠을 잊어버린다. 그 산란한 괴로운 숨결, 그 탄력 없고 늙고 무거운 팔다리가 이리로 저리로 뒤척거리는 둔한 음향. 그는 청을 하다 하다 듣지 않으니까 대우기를 미워하기 시작하였다. 전원만 없으면 내 손자가 있게 될 텐데 하고 내심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새끼의 밥도 잘 찾아주지 않고 더구나 된장찌개 하나 잘 만들어주지 않았다. 나중에는 저 애는 다 컸으니 어대를 가도 제 구실을 할 터이니 그만 내어보내고 자기 손자를 갖다 두자고 노골적으로 아내를 졸랐던 모양이다. 눈 여린 아내는 처음엔 그를 위하여 눈물까지 흘린 일이 있었으나 이 요구에는 어이가 없었다. 아무리 제 자식을 위한다 한들 어쩌면 있는 사람을 내보내라고까지 한단 말이오. 다 같은 처지에 심청이 나빠 하고 눈의 밖에 나게 되었다. 할멈이 온 지 한 열흘쯤 지냈으리라. 그는 내일쯤 제 손자를 찾아보고 나오겠다고 청했다. 우리는 물론 허락하였다. 오늘 낮쯤 갈 터인데 오늘 아침에 생긴 일이다. 나는 어젯밤에도 잠을 잘 못 자고 심지가 좋지 못한 대로 뒷동산을 한 바퀴 휘돌아 날이 오니까 아내가 파랗게 질려서 할멈과 무어라 떠드는 소리를 들었다. 그 사단은 이러하다. 할멈이 일어나 나간 뒤로 아내가 나가보니 마룻바닥에 쌀낯이 흩어져 있었다. 밥살을 내다가 떨어뜨린 것인가 하였더니 자세히 살펴보니 마루로부터 뜰로, 뜰로부터 운물 가는 길로 쌀이 줄을 그은 것처럼 흘러 있었다. 하도 이상해서 할멈 뒤를 쫓아가 보니까 거의 걷는 대로 쌀이 줄줄 흘러나린 것을 발견하였다. 필경, 할멈의 품속에 쌀을 감추어둔 것이 발견되었다 한다. 그는 헌털뱅이 전에 하나를 주워서 쌀을 불룩하게 집어넣어가지고 가슴 밑에 찼는데 전대의 구멍이 뚫어져서 그의 걷는 대로 쌀이 흐르게 된 것이었다. 나는 그대로 출근했다가 저녁 때 돌아와서 할멈을 물었더니 그는 품속에서 훔친 쌀을 도로 내어놓고 백배 사죄하며 제 손자한테로 갔다 한다. 손버릇이 나쁘니 물론 집에 둘 수가 없어서 날짜를 따서 월급을 주어서 아주 보내고 말았다 한다.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노라니까 대우기가 뒷간에 갔다가 나오더니 쌩글쌩글 웃으면서 우리 앞에 동전 세 푼을 내어놓는다. 그 도정년이 이걸 뒷간에 내어놓고 갔어요. 파출소에 끌고 간다고 했더니 아마 겁이 난 게지요.
어린애가 갖고 놀던 동전까지 다 훔치고 망할 년 같으니. 대욱이는 잠옷 분개한 중에도 어이없어 웃는다. 이번 사건에 대욱이가 제일 치를 떨었다. 고지식한 그는 그런 짓을 하니까 없는 사람이 대접을 못 받는다고 펄펄 뛰면서 할 몸을 맞대해놓고 욕지거리를 하며 징역을 살린다고 울림장을 놓았다 한다. 나는 그 할 몸의 한 일을 서투른 도적의 노릇으로 웃어버리기엔 너무 마음이 저리였다. 대욱의 말 맞다나 할 몸은 과연 파출소를 겁내었을까? 아무도 몰래 안전하게 제 품속에 든 동전 세 푼이 귀신 아닌 사람에게 발각되리라고 믿었을까? 사랑하는 손자에게 옥춘당으로나 변할 그 귀중한 동전 세 푼을 확실치 않은 겁결에 그리 쉽사리 내어놓았을까? 그는 일부러 동전 세 푼을 내어던진 것이다. 내보라는 듯이 내어던진 것이다. 섬으로 있는 쌀을 몇 줌 훔친들 어떻단 말이냐? 굶주린 내 손자에게 한 끼 입합을 해준들 어떻단 말이냐? 무슨 대사냐? 품속에 넣은 쌀까지 우벼 뺏는 알뜰한 요것들아. 이 동전 서푼이나마 마저 받아라. 그리고 잘 살아라. 맘속으로 외치며 이 동전을 던진 것이다. 우리의 얼굴을 향해서, 심장을 향해 이 동전 서푼을 후려갈긴 것이다. 잘 들으셨나요? 할멈의 팍팍하고 어려운 삶이 참으로 많은 동정을 불러일으키긴 합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들 내외와 손자까지 주인집에 데려오게 해달라고 조르는 건 좀 지나쳤네요. 거기다 쌀과 동전을 훔치기까지 했으니 이 집 주인도 그냥 봐주기는 어려웠던 듯 싶습니다. 제법 짧은 이야기였지만 나름 그 상황을 그려보면서 읽어보니 짧은 단편 드라마 하나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예전에 모 방송사에서 방영하던 TV 문학관이 생각났습니다. 요즘엔 안 하지요? 그건 좀 아쉽네요. 지금까지 현진건의 서투른 도적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